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건강한 요리를 하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숙주와의 한상의 조합, 맛있는 나물을 해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양배추는 300g을 준비했고요. 숙주나물은 500g을 준비했습니다. 양배추와 숙주나물. 이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양배추, 숙주나물 요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배추는요, 먹기 좋게 이렇게 채 썰어 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이렇게 다져 주세요. 다진 마늘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해 먹으니까 좀 귀찮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는 손마디만큼 썰어 주시고, 붉은 고추도 2개 이렇게 송송송 썰어 줍니다. 양배추는 깨끗하게 3번 정도 씻었어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숙주나물도 3번 씻어주는데요. 이렇게 씻다 보면은 그 까만 콩껍질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잘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냄비에 씻은 양배추하고 숙주나물을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은 반 컵만 부어주세요. 뚜껑을 꼭 덮어주시고요. 김이 나고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다된 거예요. 다 됐으면 이제 채반에 물기를 빼줍니다. 참치액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 진간장 2큰술, 마늘 한 큰술 섞어주세요. 이제 물기를 뺀 거를 버주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추를 넣었어요. 양념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면서요. 부추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아삭한 맛과 그 부추는 생으로도 먹어도 되니까 아주 식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하다가 참기름은 넉넉히 2큰술을 넣어줬습니다. 통깨는 요게 1큰술 반인데요. 이렇게 갈아서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와우, 참기름 냄새가 아주 그냥 향기롭습니다. 침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간은요, 소금을 하는데, 소금으로 해야지만이 개운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면 돼요. 와, 다 됐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배추는 좀 넉넉히 썰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숙주나물 그때그때 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양배추하고, 숙주나물과의 조합은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 아주 속도 편안하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은 무료이고요. 좋아요, 알람을 설정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환상이에요, 환상.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대박. 이거는 숙주나물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양배추에서 씹히는 맛하고 아삭아삭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